셀프트리라는 것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세상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.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무들에게 이렇게 안심시켰다. 결코 걱정할 것이 없으리나 쇠는 너희들이 자리를 제공하지 않은 한 너희들을 해칠 수 없다. 오늘의 교훈. 전혀 나무들은 셀프트리라는 것을 무서워한다. 왜 무서워할까? 몰라. 도끼. 언제 쓰이지? 도끼 도끼. 그러면 나무가 맞네요. 근데 도끼를 왜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지? 너희 자리를 제공하지 않는 한 너희들 해주셨다. 손잡이가 있어야지. 근데 손잡이를 만들려고 또 해치면요? 이 글을 그대로 이해하기보다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지 좀 생각을 해보면 되겠지. 네. 네. 바이바이. 안녕.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.